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거만큼의 더큰뭐 재난, 사건,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던 구군대로 좀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있어요. 촬영을 하자마자 뉴스, 그날 저녁 뉴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. 좀 네.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태원 사고라든지 또 광산에서 매몰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. 그쵸. 제가 저번에 그 화경으로 본 모습을 이제 말씀드렸던 게 12월 초, 11월 말, 요때쯤에는 주차장 같은 그런 느낌? 사람들이 갇혀있는 제한된 공간? 뭐 지하라든지 폐쇄된 공간에서 연기가 매캐하게 올라오는 게 많이 보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지하라든지, 뭐 창고, 큰 창고라든지, 뭐 그런 이제 사고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광산에서 이제 광부분들이 이제 매몰이 돼서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일단은 조마조마한 마음에 계속 그걸 지켜봤는데, 그 다행히도 이제 두 분이 이제 구조가 되었고, 그건 잘 마무리가 된것 같고, 이거와 또 비슷한 일례로 이제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죠. 그것도 사실상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 사건인데, 일어난 장소가 처음에는 길을 의심했어요. 제한된 공간도 아니고, 어디 갇힌 건물도 아니고, 늘상 다니는 통로거든요. 다만 좀 사람이 많이 몰렸다 뿐이지. 와,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? 암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그 뉴스를 몇 번이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시청을 했어요. 어떻게 일어났나? 어떻게 일어났나?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당시 그때 상황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부분들이 올라오더라고요.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. 특히나 연령대가 젊은 청년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참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피해를 봤다 생각을 하거든요.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결혼 뭐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몇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하는 행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안타까운 마음이고. 그래서 지금 뭐 책임 소재를 여기저기 뭐 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경찰이 대응을 잘 했는지, 시에서 뭐 통제는 왜안 했는지, 정부 차원에서 또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,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, 저는 굳이 누구의 책임을 좀안 따졌으면 좋겠어요. 그냥 사건, 사고라 생각하고, 다음부터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잘 대처를 했으면 하고, 애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. 누구의 자꾸 책임 소재를 묻으려고 하면은, 거기 뭐 밀려고 하는 사람 찾으려고 하고, 뭐 경찰 탓을 하려고 하고, 정부 탓을 하려고, 이렇게 탓탓탓탓 하는 것들이 너무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사건, 사고라 생각하고, 우리 이제 희생자분들을 잘 애도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. 그러면 도령님이 연말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맞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진짜 일어나게 될까요?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거만큼의 더큰뭐 재난, 사건,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이렇게 애도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되면은 더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마음이 안 좋아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각자의 자리에서 좀잘 대처하고 위험한 곳엔 좀안 갔으면 하고 사람 너무 몰리는 곳에 안 갔으면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재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뭔가 현실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. 아무튼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. 하늘도령도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좀 미연에 좀 방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이제 연말에 한번더 제가 이런 일이 더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좀 사람이 밀집된 공간이라든지 위험한 장소에는 좀안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떠한 일이라도 잘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